이번 시간에는 칼립소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칼립소의 1번 패턴입니다. 패턴을 보시면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이렇게 되죠. 액센트는 첫 번째 박하고 두 번째 박의 업비트, 그다음에 네 번째 박의 다운 부분에서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스트로크는 다운,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액센트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액센트가 거의 T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조금 오리지널 리듬에 가깝게 연주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박하고 두 번째 뒷박, 네 번째 박을 액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예제곡은 그리운 고향입니다.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하고 다섯 번째 줄에 이제 도돌이가 있으니까요. 도돌이 사이를 총네 번을 반복하시고 나서 마지막 한 마디를 연주하시면 되겠죠. 순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다음 이제 기본적인 주법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트로 부분 첫 번째 마디 바로 앞에가 이제 못 갖춘 마디죠. 두 박자만 그려져 있으니까 두 박을 세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도 연주가 살짝 달라지는데요. 처음 첫 박자를 연주를 하시고 두 번째 박자를 쉬니까 오른손으로 줄을 싹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을 길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박자 음표를 보시면 4분음표 밑에 점이 찍혀 있죠. 스타카토입니다. 음을 짧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하시면 안 되고요. 하, 나할때 음을 멈춰 주셔야 됩니다. 하나, 저 그래서 음이 짧아지죠. 자, 화면의 악보를 보시면 똑같은 연주인데 두 가지 형태로 악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박에 보시면 4분음표 밑에 스타카토 표지를 해줘서 음을 짧게 연주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8분음표와 8분 쉼표를 연주를 해서 표시를 해서 음을 짧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지만 악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뒷박, 하, 나할때 음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 바로 앞에 마디랑 이어서 해보면 자, 이게 템포가 빨라지면 스타카토 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박자를 잘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박자가 맞추기 힘드니까 쉬고 오른손을 손목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움켜주시면 됩니다.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항상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주는 느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느리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빠르게. 이 노래도 템포가 130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곡들보다 조금 많이 빠르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리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점차 빠르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스타카토 연습 다시 한번 보시죠.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코드도 쉽고 곡 구조도 단순해서 이제 빠르게만 좀 적응하시면 되는데요. 박자기를 틀어놓고 처음부터 빠르게 연주하시지 마시고요. 느린 템포에서 연주하신 다음에 점점 빠르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자기의 템포가 변했을 때는 조금 충분히 적응을 하신 다음에 연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속도가 10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곧바로 조금 빠른 연주를 하다 보면은 100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110으로 갑자기 연주하면 능숙한 연주자가 아니라면 금방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변화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잘 되면 좀더 올려서 이제 130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자기를 켜놓고 연습을 하시면 박자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